새로운 보수당이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보수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직자와 당원, 외부인사 등 2,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신당 결성작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8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신당 출범을 공식화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소속 의원 8명은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정병국 의원, 이혜은 의원, 오신환 의원, 유희동 의원, 하태경 의원, 지상욱 의원, 정운천 의원 등입니다.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하며 초대 책임 대표는 하태경 의원이 맡고 있으며 앞으로 1개월씩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수당은 젊은 정당 취지를 살리고자 총선 공천관리위원 11명 가운데 남녀 청년을 한 명씩 참여시켜 청년 시각으로 정치인을 평가하도록 하고 100% 청년이 구성된 공천감시청년위원회를 신설해 클린 공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당원이 당행사와 선거, 정책 제안 등에 적극 참여하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도 당원에 명시했습니다. 하태경 초대 대표는 우리는 바른정당 때부터 벤처 정당이었다라면서 벤처는 실패할수록 성공하고 마지막 대기업으로 우뚝 서는 정당 그것이 새로운 보수당이라며 젊은 층이 주도하는 정당 공정가치를 우뚝 세우고 그 공정은 한국 곳곳에 뿌리내리게 하는 정당이 우리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언론 국민의 소리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